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스 이관영입니다. 여러분, 호캉스 좋아하시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 수요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렴해진 가격, 안전하고 고급스러운 휴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호텔 관광이 또 하나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급 호텔이 사실은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라호텔의 영빈관,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곳 중 대명사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엄청난 양의 생화들에 둘러싸인 결혼식으로 유명한데요. 그 광경을 보고 있자면 결혼 생각이 없다가도 절로 생겨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영빈관은 이름 그대로 국가적 귀빈들을 모시는 곳이었어요. 그 전에는 고종 시절부터 있었던 조선 호텔이나 미군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건립된 워커힐 호텔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1958년 대통령이 국빈용 숙소가 따로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리며 기존 대한제국 장병들을 기리던 장충단 자리에 공식적인 영빈관 건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3번 바뀌고 2번의 공사 중단을 겪으며 1967년에야 비로소 완공되게 되죠. 비록 73년도에 경영난으로 인해 민간 기업에 매각을 했지만 이후에도 여러 국가의 대통령, 팝스타 마이클 잭슨, 빌 게이츠 등 수많은 위인들이 오갈 때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의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빈들이 늘면서 국가 위상에 맞는 의전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 등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978년 비로소 청와대 내부에 영빈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기와 한국의 건축 양식을 조화롭게 전충하고 내부는 황금빛 무궁화 및 태극 모양 꽃잎을 조각해 두었으며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산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등 국가 귀빈들을 위한 한국만의 공간을 성공적으로 완성해내었습니다. 물론 숙소로 쓸 공간이 없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논의 주제로 오르내리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도 정성어린 내부 보수와 행사 개최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공간은 외국 국빈만 이용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이 있죠. 청와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참전용사 기념식 등이 있을 때마다 영빈관을 개방해 국민들을 맞이해 왔는데요. 이외에도 출입 기자들을 위한 행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이 필요할 때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방자치법에 대해 논의를 나누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일 외에도 다양한 국가적 행사에 쓰이는 영빈관, 우리나라 건축물은 유희준 교수님이 경희궁의 외관을 가진 우리만의 영빈관을 완성하기 위해 태국 왕궁, 영국, 프랑스 등을 전부 둘러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국 건물의 장중함을 차용해 보여주면서도 은연중에 한국적 세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테일을 살리는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하네요. 이런 국가적 자긍심을 가지고 완성된 영빈관, 과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까요? 우리 주변 나라들 먼저 살펴볼까요? 일본에는 건물 전체가 국보이며 민간인들이 쉽게 참관할 수 있는 아카사카궁이 있고요. 중국은 수도의 조어대라는 영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넓은 국가 면적에 맞춰 각 지방에도 비슷한 규모의 영빈관을 마련해 둔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방만 608개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빈관을, 터키에서는 각종 귀금속으로 가득한 돌마바흐체 궁전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정상회담 등 중요한 자리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동강 인근 터에서 인공호수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백송이의 꽃이 있다는 뜻으로 백화원 영빈관으로 불린다고도 하네요. 이렇게 단순한 접빈시설을 넘어 한 시대의 역사와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영빈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규모 12위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우리 영빈관을 통해 더 튼튼한 전통문화와 자부심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길 희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 서포터스 19기 이관형이었습니다.